다 돼야지만 그게 저희는 그 5,000원 내는 게 이제 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 문자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것이 문제죠. 아, 지금은 네.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계속. 근데 그걸 보면 애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으세요? 어디 있는지는 아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어디 들어가는 시간? 학교로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에 만약에 8시 33분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교문을 통과할 시에 네. 거기 위에 이렇게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열쇠고리만한 그 또 키가 있거든요. 그걸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료나요? 저희는 무료 하고 있어요. 얼마씩 내고? 5,000원씩. 그럼 5,000원 내고서 학교 등교하는 거, 학교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네. 문자로 다. 네. 아쉬운 건 없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이 보통 유료를 할 때에는 네. 학교 생활 공문을 종이로 이렇게 보내주면 보는 엄마도 있지만 저처럼 일을 하는 엄마들은 잘 그걸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에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걸 신청을 한 건데 그 서비스를 학교에서 좀 제대로 안 해주고요. 제가 여기 KT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문자 건수를 주는 거래요. 그러면 그 문자 건수에 한해서 공문을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알겠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뭘 알려주는 거보다는 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그렇죠.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GPS처럼 네. 어디에 있다 뭐 실시간으로 뭐 네. 30분에 한 번씩 그렇게 네. 송신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학교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네. 시간만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를 네.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개인 통신사별로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게 이제 단경만 나오지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어디라고는 안 나온대요.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본호동에 있으면 그냥 본호동 이렇게만 뜬대요. 아니면 상록구 이렇게만 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하기 전에 개인 통신사에 의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친구가 이제 통신사에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별로 정확하지 않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가 나갔다 이제 그 시간만이라도 알고 또 어디로 이동하는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진짜 정확한 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네. 쓰실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정확한 네. 위치가 그쵸. 어딘지 딱히 표시될 수 있게 나타나면 네. 그 시스템 필요한 건데 예. 지금 해주는 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그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근처 뭐 한 1m 내외라도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면 더 정확해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해주는 쪽이라 그래요. 좀 떨리는 마음 안 가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전화 다 됐어? 네.